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DB 구축입니다. 테이블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거래처와 거래일 제품명 필드를 거래처와 거래일 제품명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거래일 필드는 레코드 추가 시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기본적인 값, 기본 값에다가 현재 날짜와 시간이 그러면 함수를 이용하실 건데요. now란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래량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필드 크기를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필드 크기가 실수로 되어 있는 것을 정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0 이상의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0보다 큰 값만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크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크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거래 내역 테이블을 작업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으니까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처 테이블을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거래처 명 필드는 중복이 가능한 인덱스. 그럼 거래처 명을 필드를 선택하시고 속성에 오셔서 인덱스에 가셔서 중복 가능이겠죠. 그래서 중복이 가능한 인덱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복 가능 선택하십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반드시 8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기호를 사용하고 그러면 입력 마스크를 이용해서 8자리 숫자가 입력돼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 0을 이용하시면 되죠. 네, 자릿수를 이용하는데 앞에 4자리 빼기 4자리와 같은 형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자리 입력하시고 하이픈 다시 4자리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문제에서 하이픈 기호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하시오. 그럼 저장할 거기 때문에 0을 입력하신 거고 세미콜론. 그 다음 0000 빼기 0000과 같은 형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도록. 그럼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도 이렇게 동일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거래 내역과 그 다음 제품 테이블과 그 다음 거래처 테이블을 가져오십니다. 추가를 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첫 번째 거래 내역의 제품명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명 테이블의 제품명을 선택하셔서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명에 드래그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고요. 관련 필드는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업데이트 선택하고 만들기 누릅니다. 다시 한번 거래 내역 테이블을 가운데 갖다 놓으시고요. 거래 내역 테이블의 거래처 필드는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시고 거래처 필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참조 무결성 선택하시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만들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이 다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셔서 엑셀 클릭하신 다음 기출문제에 존재하는 추가 제품 파일을 가져와서 추가 제품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라고 해서 새로운 테이블로 만드실 거고요. 찾아보기에 가셔서 우리 컴퓨터에 저장된 C 드라이브 안에 커말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폴더에 가시면 기출문제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폴더 안에서 가져오실 데이터는 추가 제품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시고요. 다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저희는 첫 행에 머리글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다음에 다 그냥 다음 누르신 다음 문제에서 제품명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키를 선택하실 거고요. 기본키는 제품명입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품명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의 이름은 추가 제품. 네, 테이블 이름이 추가 제품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마침 한번 누르시면 네, 확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테이블에 추가 제품이라고 테이블이 추가된 걸,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2번의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을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원본을 거래 내역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폼에 대해서 모두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가 현재는 단위 폼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연속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과 같이 표시대로 설정하는 작업하셨고 그 다음 세 번째 TXT 거래처명 그러면 속성 시트에서 TXT 거래처명을 선택하면 네, 본문 두 번째에 있는 컨트롤 상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할 수 있고요. 컨트롤은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하는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럼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D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DLOOKUP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테이블, 세 번째 조건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필드는 대괄호 묶어서 작성하시는데 필드는 거래처 명의 표시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테이블은 거래처 테이블에서 거래처명을 가져오실 거고요. 조건은 TXT 거래처명에 해당한 데이터, 거래처 코드가 TXT 거래처명에서 선택한 값과 같은 데이터를 거래처 코드에서 선택한 값과 문제에서 거래처명 컨트롤은 이제 거래처명을 표시할 건데 조건이 TXT 거래처 코드와 그다음에 거래처 필드와 같은 거래처 코드 필드와 같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거래처 테이블에 가셔서 거래처명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본문의 TXT 금액 컨트롤에 대해서는 TXT 금액 선택하시고 컨트롤엔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기타 탭에 가셔서 탭 정지를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음 TXT 바닥글 영역의 TXT 총 금액에 대해서 네, 언바운드 되어 있네요. 금액의 총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는 입력하시고요. sum 입력하신 다음 금액 필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필드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작성하신 폼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보시면 거래처명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 표시가 되어 있고 현재 연속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되셨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내역 폼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CMB 제품명 컨트롤에 대해서 CMB 제품명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 대해서 문제 2-3 화면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그래서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변경 콤보 상자. 그 다음 콤보 상자의 목록 값으로 데이터의 행 원본에 가셔서 문제에서 제품 테이블에 모든 필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럼 제품 테이블 추가하셨고요. 제품 코드 가져오실 거고 제품명 가져오실 거고요. 단가 필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신 데이터의 열의 개수는, 열의 개수는 형식 탭에 가셔서 3개의 열을 가져왔습니다. 열 너비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임의로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한 거래처 명 좀 크게 2cm, 그 다음에 옆엔 좀 작으니까 1.5cm, 그 다음에 2cm, 뭐 이렇게 뭐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고 수정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바운드 열은 첫 번째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바운드 열을 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네, 제품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걸, 이거는 이제 열 너비가 문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정하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업하신 폼에 대해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처별 제품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본문 영역에다가 하이폼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폼을 추가하기 위해서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하이폼 클릭하신 다음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목록에서, 문제에서 뭐 직접 지정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목록을 이용하셔서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하이폼의 컨트롤 이름을 세부 거래 내역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마침을 누르십니다. 다음 하이폼에 대해서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성 시트를 클릭하시고 하이폼의 폼 속성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형식에 가셔서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예라고 되어 있으면 아니오로 탐색 단추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신 내용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첫 번째입니다. 보고서 머리글 영역에 화면과 같이 보고서의 제목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넣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컨트롤에 레이블을 클릭하신 다음 제품명부터 거래량 위쪽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래 내역 보고서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모두 탭을 이용하신 다음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글꼴은 형식 탭에 가셔서 글꼴 이름을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체 크기가 20으로 바꿔주시고요. 텍스트 맞춤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정렬입니다. 거래처 필드를 기준으로 문제에서 오름차순하라고 했고요. 거래일 정렬을 추가하기 위해서 거래일 필드를 추가하신 다음 오름차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 영역에 TXT 거래처 선택하시고요. 거래처와 같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중복 내용 숨기기 하시면 되는데요. 중복 내용 숨기기 모두 탭에 가셔서 한번 찾아볼까요? 중복 내용 숨기기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기 하겠습니다.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처 바닥글에 TXT 거래 건수 선택하시고요.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클릭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닥글 영역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클릭하시고요. 001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맷 입력하시고 그 다음 입력받는 데이터는 페이지
입력 받아서 형식을 000 이렇게 세 자리로 표시할 거고요. 뒤에다가 페이지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하겠네요. 확인 한번 눌러 보시고요. 작성한 내용 보고서를 미리 보게 보시면 거래 내역 보고서 작성이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 거래처 는 중복된 내용 1번이 한 번만 나왔죠. 2번도 한 번씩 이렇게 중복 내용은 숨기기 작업이 되셨고요. 개수 거래 건수 개수 구해져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001 페이지에 대해서 설정 작업을 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래처별 제품 관리 폼에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TXT 거래처명을 선택하시고요. 거래처명에 문제에서 일부 문자를 입력하고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우린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달라지는 거네요. 이벤트에 가서 원클릭이 맞고요. 문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한 다음 작성기 누릅니다. 그래서 폼에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폼에서 미점 레코드 소스 속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소스까지 입력하시고 속성이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는 TXT 거래처명에서 선택한 일부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 문자를 포함하는 거래처가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거래처가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프롬 하실 거고요. 셀렉트 모든 거를 가져올 거고요. 프롬 테이블은 거래처 테이블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where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거래처 테이블을 열어 확인해 보시면 TXT 거래처명에 해당한 필드는 거래처명 필드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명 필드가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ike 연산자가 필요하죠. 보통은 같습니까 하시면 등호 넣으시면 되는데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명까지 입력하시고 like 별별 넣으시면 되고 여기 안에다가 txt 거래처명이라고 입력하시고 네,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하실 게 있죠. M% 연산자도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문자에 대한 처리도 사실 필요하죠. 작은 따옴표, M% 연산자, 작은 따옴표, 그 다음 앞에서 열려 있었던 큰 따옴표에 대해서 닫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큰 따옴표 닫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뒤쪽에도 큰 따옴표 한번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우리 폼보기 가셔서요. 거래처명에다가 거래처 테이블에 가셔서 거래처명 소망상사 서울슈퍼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까요? 소망이라고만 입력하고 그 다음 조회를 누르시면 소망상사라고 이렇게 조회가 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거래처별 제품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폼 바닥글에 미리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보고서가 보이도록 이벤트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작성기 누르셔서요.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 리포트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보고서 이름은 거래 내역 보고서라고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앱뷰 프리뷰 입력하시고 따로 조건이 없네요.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폼보기 가셨을 때 미리 보기 눌렀을 때 보고서가 열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올 테이블은 거래 내역과 제품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요.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 거래량이 우선은 문제 제시된 필드부터 가져올까요? 제품 코드가 문제 첫 번째 필드, 제품명, 그 다음 단가, 다음에 거래량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거래량이 거래대역 전체 거래량 평균보다 큰 레코드를 조회하는 우량 제품 거래를 작성하시오. 그럼 조건은 거래량에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은 평균값, 그러니까 거래량의 평균값보다 큰 데이터만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크다라고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셀렉트 입력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한 거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거래량 필드는 테이블은 from 위에서 테이블은 from 거래내역 테이블에 가서 거래내역 테이블에 가서 거래량을 가져다가 평균값을 구한 값보다 큰 값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가 된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입력한 것에 오타가 있었나 봐요. select SELECT 입력했고요. AVG 거래량 가로가 안 닫혔네요. AVG 함수에 대해서 가로가 안 닫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품 코드, 제품명, 단가, 거래량 전체 레코드가 11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따로 이름을 뭐 바꾸실 필요는 없으시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작업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우량 제품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거래처, 제품, 거래 내역 테이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 내역이 가운데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거래처 필드를 가져오시는데 크로스탭 쿼리라고 했으니까 크로스탭 클릭하셔가고 거래처는 행 머리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별, 그 다음 제품명별, 제품명을 가져오셔서 열 머리글로 사용하겠습니다. 금액의 평균을, 그럼 금액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제품명별, 금액의 평균을 조회하는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거래처, 전 코드를 가져왔나요? 거래처 명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지우고요. 거래처 명을 다시 가져올게요. 행 머리글. 그 다음 다시 확인해 보시면 거래처 명별, 그 다음에 제품명별, 금액의 평균이 구해져 있는데 형식에 봤더니 천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천단위 구분 기호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필드를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우리는 형식에다가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될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천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레코드 수는 7개 맞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작성하신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평균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TXT 거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T 거래량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값이 수정될 때 Before Update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0 이하의 값이면 0보다 큰 값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 상자를 나타내려고 했는데요. 그럼 if 구문을 이용해서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XT 거래량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요. 표시할 문구는 0보다 큰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다면 else 문제에서 TXT 금액을
그렇지 않다면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TXT 거래량 곱하기 단가인데 단가는 CMB 제품명에서 가져옵니다. 제품명에 연결된 열의 개수가 3개가 있는데 물론 앞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제품명에서요. 우리 이 문제 2번에서 작업을 했죠. 열 개수 3개인데 열 개수 첫 번째를 우리가 컬럼에선 0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열에서 가져다가 계산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작업하셨던 내용은 오른쪽 닫기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